투기나 또 범죄와 연루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블록체인 같은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미래 산업과 결부된 것이어서 육성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이 블록체인 이것이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P2P 개념이 비단 가상화폐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제 또는 국가 단위의 어떤 화폐 주권 시대, 중앙 통제 시스템, 이렇게 모든 위험 영역을 관리하는 이 전통적인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시대였다면, 이 시대의 한 물밑에는 아주 활발하게 마그마처럼 움직이는 또 다른 가상의 시대가 있는데, 그 가상의 시대의 하나의 사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같은 것이 있는 것이지만, 이 비트코인이 현재 행정 당국이 보는 그런 이 투기적인 상태, 이것 아니고도 다른 영역에서 좀더 건전한 영역에서 P2P의 새로운 가상 공간으로 이른바 이 초연결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것이 단순히 투기적 영역으로 표피적으로 보는 그 단기적 대응 이외에도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갈수 있는 것인지, 다른 영역과 더불어서 다른 산업 부분과 연결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 기술, 행정 모든 부분, 금융까지 모든 부분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앞서서 내다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